그거 물어보는 거지? 돌았냐 내가? 아까 같이 나간다 그러던데 아직 집에 안 왔다? 둘이 좋은 데 갔나? 잘들 논다. 사장은 회사 좀 키워보겠다고 정신없는데 직원들은 빠져가지고. 형도 데이트하러 간 거 아니었어? 자식 질문이 많아 자식. 아줌마 솜씨가 국보급이죠. 장상 어때요? 어, 목이 좋은 건지 개업발인지 손님은 많아. 다행이네. 이게 뭐야? 서울가게 보증금 만만치 않았을 텐데 대출 받으신 거 아니에요? 대출도 좀 받고 모자라는 거는 그 저기 태 팀장이 좀 보태줬어. 서 팀장이? 저기 오산으로 찾아왔더라고. 아 내가 뭐 안 된다고 자꾸 막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도 저 천천히 갚으라 하면서 주더라. 뭐 빨리 얼른 벌어서 갚아야지. 이걸로 돌려주세요. 무절순 안 할 거야. 고맙다. 근데 이건 그냥 가져가. 아, 보통 줘요, 그럼. 아이고, 참. 아이고. 네 엄마가 전에 그러더라. 네가 아주 속이 참 깊다고. 아이고, 참. 그때는 그냥 지 아들이라 그냥 또 칭찬하나 보다 그랬더니. 그래. 네가 참 속이 깊다. 저 근데 최 팀장이 보증금 내준 거 보통이라 알아요? 응? 아니 최 팀장이 절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신신당부를 해서 아이고 이게 안 돼. 저 그럼 제가 이 돈 드리고 간 거 알았어. 내가 보통이한테는 꼭 말해주세요. 꼭. 에? 보통이랑은 통화 자주 하세요? 아이고 바빠가지고 뭐 좀. 자나 밥은 먹고 다니나? 그 궁금하면 전화 한번 해보시던가. 그럴까?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. 알라? 삐소리 이후 음성 사삼으로. 핸드폰 꺼졌다네. 에? 전화기가 꺼져있어요? 와 서울이 어느 동네인데. 아줌마 여자애가 이 시간에 전화 안 받고 그러면 뭐 혼나야 돼요. 아이고, 집에 있겠지 그냥. 배터리가 다 갔나 보다 야.